잘하면 뭐 선물 같은 게 있어요? 선물 잘 주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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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기상께서 10년 차가 와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근데 제발 네. 일어나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인사안의 그이밀기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누구신가요? 저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원의 그림일기의 날씨 선생님으로 온 기상캐스터 김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그 아무 노래 챌린지 봤고. 어, 정말요? 이거? 마치 초봄처럼도 느껴지겠습니다. 따랑땅따랑. 오! 서훈이는 어떤 날씨 좋아해요? 저는 비 오는 날씨 좋아해요. 비 오는 날씨? 비가 오면 너무 상쾌한 거예요. 비가 내리고 나면 공기도 깨끗해지고 쾌적해지고 그러니까. 네. 비가 엄청 태풍. 많이 내리고 그렇죠? 막 태풍이 막 몰아치고 하면 너무 무서운 날씨잖아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기상캐스터의 일이기도 해요.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요즘 태풍 어릴 때부터? 네, 신남로도 막 있었고 태풍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는 대피를 먼저 하면 날씨를 먼저 알려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게 먼저 방송을 하죠. 그 다음에 대피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네. 아, 저 걱정됐어요? 네. 어, 마음 착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 아, 기상캐스터 언니는 대피 못할까봐. 네. 웬일이야. 어, 너무 감동이야. 갑자기 바이러스가 퍼지고 막 그러는데, 그걸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네. 그냥 서훈이는 언니가 지켜줄게요. 어, 꼭 지켜줄 거예요. 나 진짜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봐. 아, 그래요? 기상캐스터도 어떻게 대피해요, 이런 거. 대한민국 대표하는 날씨 요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날씨를 한번 직접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네. 네, 오늘의 날씨입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뒤로 공기가 깨끗해졌습니다. 하지만 봄바람은 쌀쌀하니까 옷차림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소리가 달아졌어요. 서원이도 할 수 있어요. 서원이도 할 수 있어요. 네. 네. 비구름이 몰라, 네? 비구름이 몰라, 네? 서원이가 느끼는 날씨를 해야 돼요. 오늘의 날씨입니다. 어제까지 소나기가 내리고 비바람이 치던 날씨는 오늘 햇님이 활짝 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 오늘의 온도는 20도? 네, 20도예요. 서원이가 20도로 가면 20도다. 놀러가기 정말 좋은 날씨였습니다. 날씨를 하다 보면은 자기의 감정이 담기거든요. 놀러 가고 싶어요? 네. 학생인데요. 잘하면 뭐 선물 같은 게 있어요? 우리 선물 잘 주세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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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 줬어요. 아, 그러면은 그냥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구나? 네. 네. 이렇게까지 벽을 치고 할 일인가요? 기상캐스터 6년 차인데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위기인데. 서원아 잘 부탁해. 네. 그쪽에 땅이 있어요? 아, 지금 날씨로 치면 대기 불안정이 커지고 있는데. 대기 불안정. 네, 그래도 제가 연차가 있는데 생방이라고 생각하고. 아니, 저는 서원이를 믿습니다. 이자 됐어요. 오, 여기 해가 떴는데 눈사람이 있고. 북한 어디 지역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덥다. 네, 해볼게요. 임서원의 그랄. 임서원의 그랄. 그랑이야? 연차가 있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와, 큰일 났다. 오케이, 해볼게요. 네. 네, 임서원의 그림일기 오늘의 기상천외한 날씨입니다. 남과 북으로 서로 다른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경남 지방 요란한 비구름이 지나간 가운데 활짝 갠 날씨에 무지개가 떠있는 모습입니다. 또 충남 양양에서는 구름 낀 날씨이고 바람이 쌀쌀하니까 옷차림 잘 하셔야겠고요. 북한 지방 같은 경우는 어디 지역인가요? 네, 북한 지방인데 날씨였습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한번 지도 좀 봐주세요. 네, 지도 좀 봐주세요. 됐다. 자. 완료. 짜잔. 우와.
동해바다는 사람들이 즐기는데 비 오니까 오지 말라 할 거고. 오, 여기 울릉도예요. 아, 울릉도. 아, 울릉도예요? 네, 울릉도. 그러면 울릉도 타는 배를 못 가지 않을까요? 네? 울릉도 타는 배 못 가지 않을까요? 피디님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기상캐스터. 예스, 어디예요? 저 예스, 어디 기상캐스터. 어디예요? 피디님한테 여쭤. 여기 서울이에요, 서울. 아, 서울이요? 네, 서울. 할 수 있죠? 시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네네, 자, 서울 시작할게요. 오늘의 글메일 날씨입니다. 일단 경기도 서울 지역에는 강풍이 불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동해바다에 어디라고요? 아, 울릉도, 울릉도. 울릉도에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울릉도는 가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의 부산 지역에는 똑같이 비가 내릴 예정인데요. 부산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우산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임서원이었습니다. 와! 아니, 일단 지금 울릉도 사람들만 빼고 좋아하는 날씨예요. 일단은 딕션이라고 하죠. 발음이 너무 정확해가지고 뚜렷하게 전달이 잘 되고,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잘했어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3도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클 것입니다. 너무 잘하는데요? 연네요. 엘레. 나이스! 나이스! 좋아. 아, 둘 다 성공을 해야 되는구나. 되게 까탈스러우시다. 맞아요. 되게, 그치? 맞아요. 그냥. 네, 지금 전국 곳곳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굉장히 흐린 가운데 곳곳에 안개도 짙게 끼어있기 때문에 내일 출근길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또 강릉 지역에 봄 기운이 가득하겠는데요. 그래도 바람이 쌀쌀하기 때문에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좋아하는 일요일인 날씨입니다. 오늘 일요일의 기온은 바람이 날씨가 불 것이고요. 자, 다시 할게요. 처음 더. 날씨. 순서대로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오늘의 날씨입니다. 어제까지는 바람이 참 많이 불었는데요. 오늘 일요일은 낮 기온이 서울에는 비가 올 것이고, 비가 오니 안전에 대비해 주시고요. 대구에는 참 햇살이 좋습니다. 라디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타임. 너무 어려워. 이거 성원이한테 너무 어려워. 이거는 기상께서 10년 차가 와도 할 수 없어. 너무 어려워. 자, 시작. 근데 저 감동받은 게 있어요. 성원이, 저는 이 첫 문장이 너무 좋았거든요. 모두가 좋아하는 일요일 날씨입니다. 명문장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일요일인 날씨입니다. 오늘 일요일의 기온은 기상캐스터들의 꿈이에요. 조금 더 자유롭게 내가 느끼는 점을 말할 수 있는 거. 근데 너무 좋은 표현 아니에요? 이런 거 플러스 점수 줘야 됩니다. 10점 플러스! 기회는 한 번. 기회 한 번? 빨리 해야겠다. 내가 말을 빨리 해야 돼. 그치? 빨리 해야 돼.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근데 제발 일어나지 마시고요. 제발 일어나게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날씨 화이팅! 여러분, 안전에 대비를 해야 되는 날씨입니다. 낮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수도권에서는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산불도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날씨 내륙에 건조함만 더해질 뿐 비 예보는 없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체감상 수도권에는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금 안전을 조심해 주시고요. 오케이. 오늘은 날씨의 일교차가 큽니다. 그치. 교통에는 주의해 주세요. 구름이 많이 끼고요. 그래서 교통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부산, 오늘의 부산에는 천둥이 칠 예정으로. 나이스! 성공! 좋지! 날씨 천재. 몇 초예요? 40초. 51초. 세레모니 되게 잘하던데. 오, 날씨였습니다. 항상 뭐예요? 건강성 촉촉이. 아이브 응원봉은 좀 마음에 든다. 10만원 상품권도 있어요. 손으로 잡아서 멈추거나. 예. Yep. 아니, 피디님. 네. 죄송한데 선물이 아까우세요? 네. 선물이 한 번이에요, 기회는. 가자. 하나, 둘, 셋. 제발. 뭐야? 건강 세트. 아니야, 저. 건강 세트예요. 다.
어, 아니야. 자, 이제부터 캠프 준비하시고 뚫리세요. 10만 원 너무 너무 좁아. 아, 이만큼인데. 저거는 이만큼은 돼야 되지 않아요? 이만큼은 돼야 돼. 어머. 아유. 아유. 인생. 인생 한 3회차 돼요? 선생님도 한번 돌릴까요? 네. 아, 제가 돌릴까요? 우와! 자, 제가.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오늘 괜찮거든요? 파이팅! 근데 오늘 운 좀 괜찮아요. 시작! 하나, 둘. 얍! 아! 촉촉한. 뭐예요? 분무기야? 뭐야? 왜? 뭐예요? 분무기야? 뭐야? 왜? 아, 너무 무서워, 이티! 뭐예요? 포켓몬빵이요. 자. 다 드릴게요. 아우, 고마워. 이거 상훈이. 아, 괜찮아요. 초코를. 아, 스티커. 감사합니다. 아, 그럼 하나 더 드릴까요? 제가 이따 한 번 계속 돌려본 네. 다음에 안 나오면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절대. 오늘 기상캐스터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배운 것 같아요. 그랬어요? 생각보다 기상캐스터 극한 직업 같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도 생각보다 성원이가 되게 극한 직업이라는 생각을 라는 거는 농담이고, 저도 성원이랑 이렇게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가져서 너무 좋았고 네. 오늘의 날씨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성원이 덕분에 선물 같은 날씨가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성원이 응원할게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 안녕! 오늘은 기상캐스터가 되어보았다. 사람들에게 날씨를 설명하는 건 정확한 전달과 순발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처음에는 단어만으로 말을 잇는 게 참 어려웠는데 어느새 적응이 되어 금방 잘할 수 있었다. 또 새로운 직업을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다. 오늘의 그림 읽기 끝!